아무래도 이제 20, 30대에게 가장 주요 관심사라고 그러면 아마 취업하고 결혼일 텐데요. 이런 취업이나 결혼에 있어서 대부분 스펙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외모가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스펙 쌓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미디어 아니면 인터넷, SNS를 통해서 너무나 정형화되고 이뻐진 이런 여기 계신 연예인분들 같은 이런 외모의 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의 기준이 일반적 현실적인 기준이 아닌 연예인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나도 거길 닮고 싶은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형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티가 나도 죽어도 안 했다고 네. 하셨는데 불과 한 5년, 10년 사이에 확 변해버렸거든요. 이제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나 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성형에 대해서 너도 나도 많이 하게 되고 관대해지다 보니까 성형하는 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성형외과나 성형시술과 관련된 곳에서의 마케팅이 이런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데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